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네. 네, 여기에 또 딱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네. 네, remove screw before using. 사용하기 전에 이거를 제거해 주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한번 제거를 해 볼까요? 네. 아, 이거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딱 돼 있군요. 잃어버리기 딱 좋겠네요. 아주 잃어버리기 좋아. 네. 아. 자, 맞아요. 저러면 잃어버리기 딱 좋아요. 그렇습니다. 어디 잘 보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지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자, 뭐 저희가 이제 처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알... 야, 이거 어디다 넣는 잘 넣는...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 이게 맞춰서 넣어야 되는구나. 네. 막 넣으시면 안 되고.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느낌이 왔죠? 됐어 됐어. 딱 맞았어. 자, 이게 뭐 이제는 요거 딱 보셔도 좀 신기하게 생긴 그 마이 그 저번에 보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오늘 거는 약간 좀 뭔가 로션통, 스킨통 약간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약간 그렇네. 이렇게 남자 화장품 남자 화장품통 같이 생겼어요, 약간 느낌. 접대는 수통. 아, 맞아요. 수통. 전투 수통 같고. 그랬죠. 뭐 그리고 하나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모양이었고 중간에 뚫려 있었죠. 그렇습니다. 정말 독특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이크였습니다. 이거 딱 따면은 열릴 것 같아. 이게 지난번에 그 67이 빈티지 67이 딱 요 모양이었잖아요. 그 여기 수통 모양. 그 다음에 빈티지 알 수 없는 모양. 네, 블랙홀은 진짜 알 수 없는 뻥 뚫려 있는 블랙홀 시리즈. 오늘은 같은 빈티지 11. 요 약간 좀 가격으로 보자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 낮은 가격대. 네. 지난 시간에 빈티지는 160만 원이었거든요. 빈티지 67. 이거 저희가 와 사운드 되게 좋은데 생각보다 말은 그래서 좀 깜짝 놀랐던 그런 브랜드였었는데 오늘은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 웜오디오 80. 와 87이랑 겹치는 가격대네요. 그렇습니다. 8 지금 78만 원. 그 67이 160만 원이니까 딱 두 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JG 저번 시간에 할 때 간단하게 브랜드 소개 해드렸는데 한 번 더 복습하자면 되게 특이하죠. 라트비아에서 설립됐습니다. 맞아요. 2007년도에 라트비아에서 설립됐고요. 20년, 아직 20년은 안 됐죠. 한 14년 지금 됐는데 수석 디자이너인 수석 디자이너인 주리스 자린스. 자린스. 주리스 자린스. 그래서 JG입니다. 주리스 자린스. 좀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혁신적이고 근데 뭔가 엄청 이상한 걸 만들 것 같은데 혁신적이고 특이한 디자인 안에 굉장히 대단한 기술력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아티스트들이 이제 그 엔지니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뭐 톰 루소 그래미 16개 수상하고 뭐 마크 우르셀리 유튜브 푸파이터스 엘튼 존 음향 엔지니어 그리고 랍 치아렐리,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마돈나 핑크 음반 제작자 그리고 뭐 라파 사르디나 뭐 이렇게 뭐 그래미 받으신 그런 엔지니어분들이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마이크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썼던 이 빈티지 67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 빈티지한 바이브 정말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만 좀 그 살펴보자면은 얘는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네. 프리퀀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 10kHz에서 살짝 떨어지는 네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할 빈티지 11 제이크 빈티지 11 JG 마이크 네. 네. 이 밑에서 이것만 프리퀀시 리스판스만 보자면은 얘는 로우 쪽이 상당히 많이 두껍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이 2kg, 3kg 대역에서 약간 한번 꿀렁 한 다음에 10kg 대역에서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좀 끝까지 유지하다 20에서 살짝 내려옵니다. 지금 빈티지 요 67 같은 경우에 10 되자마자 살짝 여기서부터 굴곡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2, 3kg에서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여기서 한번 꿀렁 하고 쭉 유지하다가 끝까지 가다 떨어지는 좀 확실히 다른 느낌의 성향을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좀 특이한 것들만 비교를 해보자면 최대 음압 이게 134에 신호대 잡음비가 87.5 이렇게 나와 있는데 67은 어떨까 볼까요? 134에 87.5 134에 87 거의 뭐 동일하네요 비슷하네요. 이거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JG 마이크로폰 여기 사이트에 직접 가서 보시면은 프로덕트의 그 빈티지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렇죠? 네, 빈티지 시리즈. 지난 시간에 봤었던 수통. 네, 수통이 메인 모델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요거 있죠. 수통. 1299유로. 그리고 빈티지 67 말고 47이 있고요. 같은 가격. 그리고 이거 뭐라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메티스트? 암티스트? 뭐라고 있는 거야?
뭔 뜻인지도 모르겠네요, 이거. 네. 네, 1,399유로. 그리고 가격이 싼 보급형 빈티지인 빈티지 11. 오늘 하면 899유로. 아니 근데 899유로인데 78만 원 이렇게 싸? 잘 들어온 거죠? 네, 엄청. 67 같은 경우에는 1,299유로니까 160, 아 그런가 보다 할 텐데 899유로인데 더 싸. 78만 원이야? 오, 이거는 더 싸죠, 뭔가 지금. 잘 들어왔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저 정도 한 100만 원 되죠? 네. 그죠? 뭐 그렇죠? 관세랑 왜, 뭐 왜 이렇게 싸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좋죠 뭐. 그렇지, 우리 입장은 좋지 뭐. 좋지 뭐. 자, 라지 다이어프램 단일 지향성 컨덴서 마이크, 그리고 클래스 A 앰프로 등등등 메이드 인 라트비아 스펙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빈티지 시리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런 내용들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쇼 마운트. 나이스. 자, 쇼 마운트. 이 뭐야? 아, 나사.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아, 튼튼하긴 하겠네요. 네, 특이하네요. 또 역시. 그리고 이렇게 끼고. 이들만의 방식이. 자, 이거 외관 보고 한번 장착하고 오겠습니다. 자, 빈티지 11입니다. 이거 쇼 마운트 한번 끼워 볼게요. 네. 뭐 약간 향수병처럼 생긴 거 말고는 뭐 특이한 게 없고요. 이거 그냥 대서 나사 돌리시면 이제 이렇게 합체 요 정도만 할까요? 뭐 이렇게 붙습니다. 그러면 그럼 이렇게 이렇게구나.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저기 엔진이 하지 마 그거 좀. 아, 진짜 그거 좀 하지 마. 아, 나 진짜. 자, 그래서 여기 다이어프램 안으로 보이고요. 되게 네. 얇고 넓은 딱 이 정도 손바닥으로 싹 가려지는 정도의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리무브 스크류 비폴 유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굳이 이거 왜 여기다 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이걸 모르겠어. 야, 이거 여기 이거 이 제이지는 마이크 좋고 잘 만드는데 가끔씩 감성이 이해 안 될 때가 있다니까. 이거 봐, 이. 아 근데 이게... 나는, 근데 난 이건 좋아. 왜냐하면 이거 튼튼하, 이거는 되게 튼튼하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튼튼하긴 한데 안 튼튼해 보이지 않아요, 이거? 너무 뭔가 약간 아니 이런 감성이 없잖아 사실. 그렇지 뭐... 없긴 한데 난 근데 난 사실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그래요. 그래라. 엔진 네 개. 아 하지 마 좋고.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20에서 2만까지 주파수는 그렇죠.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지난번에 이미 저희가 한번 다 그 빈티지 시리즈에서 확인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그냥 보급형 빈티지다 생각하시고 214와 바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시연곡은 던던 댄스. 던던 댄스. 던던 댄스. 자, 오늘도 우리의 표준 마이크 버즈비 표준 마이크 214부터 듣고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웻 사운드로 듣겠습니다. 자, 214 먼저 듣겠습니다. 네. Just you and I, yeah. 지구를 등지고 떠올라 맘껏 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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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춤을 춰 말리지 마, yeah. 지금 내 기분은 feel so high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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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눈부셔 Just wanna dun dun dance dun dun dance dun dun dance Oh baby give me baby give me baby give me more 난 멈추지 말라 this song Wanna dun dun dance dun dun dance dun dun dance Just dance Just dance 자, 농부도 들어볼게요. 그죠?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그죠? 자, 맨날 듣던 그 사운드. 근데 참 좋아요. 네. 참 좋아요. 늘 자, 말씀드리지만. 이번엔 빈티지 11입니다. 네. Just you and I, yeah. 지구를 등지고 떠올라 맘껏 craz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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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춤을 춰 말리지 마, yeah. 지금 내 기분은 feel so high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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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눈부셔 Just wanna dun dun dance dun dun dance dun dun dance Oh baby give me baby give me baby give me more 난 멈추지 마 love this song Wanna dun dun dance dun dun dance dun dun dance Just dance Just dance 농부요. 네.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이거 저는 딱 듣자마자 이거 진짜 빈티지하네요. 네. 그 이름처럼 빈티지한 소리 바로 나요. 그 마치 그
뭐 80년대까지도 안 가고 70년대 때 그런 뭐 썼던 마이크 같은 느낌 나는 것 같아. 그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런 약간 그 라디오 소리 같기도 하고 그 좀 그 옛날스러운 소리가 잘 나네요. 맞아요. 네. 이게 지난번에 있었던 육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가격대가 워낙에 또 비싸고 하이엔드 그 스펙들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딱 사운드를 들었을 때 빈티지한 중음에다가 좀 모던한 하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 빈티지 11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보급형 빈티지라고 네네네. 봐야 되겠죠 가격대가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전반적인 그런 EQ잉의 그 뭐 하이 쪽에서의 피지컬보다는 이 중음역대에 뭔가 약간 그 방금 은총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빈티지한 감성 거기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뭐랄까 리본 마이크랑 좀 비슷한 네, 그런 사운드 성향을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면 좀 더 확실하게 들어가지고 하이를 올리는 식으로 그 사운드 메이킹을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좀 소극적으로 들었는데 확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고 지구를 등지고 떠올라 이런 성향 crazy, crazy, crazy 아니 근데 올려도 빈티지한데 어. 그 라디오 소리 같은 네. Just wanna dance, dance. 이런 느낌. Oh baby, give me, baby, give me, baby, give me more. 나 멈추지 마, love this song. Wanna dance, dance. 없으면. Just dance, just dance. 이거 봐, 소리가. 그래도 하이를 잡으면은 되게 잘 잡혀요. 이건 지난번에 6, 7은 훨씬 더 잘 잡혔었고, 근데 충분히 잡히고, 그럼 이번에는 드라이로 한번 그렇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버브, EQ 전부 다 뺀 상태에서 214랑 우리 빈티지 11이랑 네. 왔다 갔다 해보겠습니다. 빈티지 11부터 출발합니다. You and I, 지구를 등지고 떠올라 마음껏 crazy, crazy, crazy 그 춤을 춰. 말리지 마이야 지금 내 기분은 so high 완전 반대 너무 반대 성향이야 Just wanna dun dun dance dun dun dance dun dun dance Oh baby give me baby give me baby give me more 나 멈추지 마 love this song Wanna dun dun dance dun dun dance dun dun dance Just dance Just dance 이 마이크는 완전 달라. 이 마이크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요즘 그런 그 R&B 소울힙합에서 로파이 사운드 있잖아요. 그거 지향하시는 분들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컨셉 확실하게 없으시고 이거 그냥 무작정 구매하시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고 맞아요. 그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파이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시면은 딱 보컬도 일부러 뭔가 저렇게 약간 좀 착색된 듯한 느낌으로 그쵸. 받으실 수 있고요. 기타 네 차이 엄청 많이 나죠?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약간 라디오 에디트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이거는 진짜 애초에 그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지난 시간에 했었던 6, 7은 그래도 뭔가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높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 넓은 이거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은 범용성과 조금 더 그 하이 영역대의 그 뭔가 할애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데 이 빈티지 11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확실히 빈티지, 레트로, 미들에 완전히 좀 뭐랄까 딱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이크는요 제가 아티스트를 굳이 좀 추천을 드리면 브루노 메이저라는 뮤지션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티안 쿠리아라는 뮤지션이 있습니다. 그 두 분 음악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요 마이크 쓰면은 딱 맞아요. 크리스티안 쿠리아랑 이제 브루노 메이저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굉장히 그 사운드가 되게 빈티지한 감성을 많이 띄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로 뭐다 그 타겟팅이 확실한 마이크다. 이거는 그냥 팝이나 가요 지향하시는 분들은 절대 좀 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건드시면 안 되는 영역이고요. 이게 저희가 순서가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만약에 제이지의 첫 마이크 리뷰였으면은 약간 이 브랜드에 대한 그 선입견이 생길 뻔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하자마자 가격대 모르고 처음에 녹음했었잖아요. 네. 그 모델이 뭐였냐면은 바로 블랙홀 모델이었었는데 생긴 게 너무 웃겨가지고 녹음했다가 뭐야? 왜 이렇게 괜찮아?
했다가 이제 빈티지 67탕 녹음해보고 야 이 마이크 대박이다 이랬는데 오늘 이 빈티지 11탕 해보니까 야 이거 센데 약간 이런 느낌. 이 회사의 그러죠. 정체성을 이제 정말 더 잘할 수 있겠죠. 야 얘는 좀 뭔가 진짜 제대로 타겟팅이 되어 있는 마이크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막 뭔가 생긴 거 예쁘고 뭐 로션통 같고 전반적인 뭐 그냥 뭐 컨텐츠가 비슷하겠거니 그냥 그런 마음으로 사가지고 가셨다 큰 코 다칠 수 있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빈티지 11. 용도가 분명하고 사운드가 확실한 마이크 오늘 이렇게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하지 않았던 시리즈입니다. BB29 시그니처 시리즈.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빈티지 시리즈 말고 또 이 자 뒤로 가기 이 시리즈 중에 시그니처 시리즈라고 네네. 딱 봐도 비싸 보이는 시리즈가 있죠. 네. 지금 저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요 시그니처 시리즈까지 해서 요거밖에 없네요. 네. 시그니처 시리즈 애초에 얘 하나밖에 없구나. 네. 네 BB29 저 특이한 쇼먼트와 함께 네. 네 다음 시간에 또 JG 마이크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우파이를 위한 마이크였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산합니다. 레코딩 타임스.